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생임대인 제도는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가장 대표적인 과거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간단하게 먼저 짚어드리면요, 이거 상생임대인 같은 경우는 연 5% 이내로 올린 한마디로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는 2년간 실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파생되는 그 효과들, 또는 그리고 이것 상생임대인 제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복잡한 부분이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로 지난달이었죠. 6월 21일 발표했었던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자, 그 제목을 보시면요, 임대차 시장 안정과 그리고 3분기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 과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 요구권 소진, 그리고 가을 이사 수요, 자,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세가격의 급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임차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이런 시장 친화적인 기업을 방안을 마련을 했다. 자, 그리고 추가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세금이나 금융 대출 등 이런 내용들인데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곳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 상생임대인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즉 물량 많이 내려서 물량을 많이 배출을 해서 그만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세 부담 완화, 대표적으로 종부세나 양도세 등등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요자 지원 강화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가장 큰 게 바로 LTV 80%까지 올려주는 것. 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올려준다라는 내용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나 이걸 합리화하겠다, 이런 기준들을,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생임대인 제도의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자, 상생임대인,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한다. 바로 현행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상생임대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에서 1년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자, 즉 상생임대 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한 역시도 연장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자, 그리고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와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 연쇄적인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는 것도 역시 목표 중에 하나다. 자, 이로 인해서 조치 사항은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후에 임대하는 부분부터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임대인의 개념조차도 이거는 그대로고요. 직전 계약 대비해서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린, 즉 이런 상생임대인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좌동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바로 이제 내용이 확 바뀌었는데요. 자,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인정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요, 임대 개시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지만이 상생임대주택의 조건이 충족한다. 자,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장래 이제 1주택자로서 전환을 예정을 하고 있다면 그 임대인도 역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가격 기준이 없어졌죠. 9억 원 기준도 없어졌다. 자, 이에 대한 혜택은요, 먼저 비과세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하던 거를 이제는 아예 면제를 하겠다. 아예 2년 거주 요건 자체를 면제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방에서도 이제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쉽게 수월하게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 역시 과거에는 없었으나
2년 거주 요건이 역시 면제가 된다라는 점, 그만큼 완화되는 부분이 커지겠고요. 이 적용된 기한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말까지 적용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2년을 더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는 부분부터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다. 자, 이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상생임대인 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가격 기준이 있었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는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바뀐 개정된 내용으로는요,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금액이 없어졌고요. 똑같이 이제 상생계약 5% 이내로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이 된다는 부분은 동일하겠고요.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큰 게 바뀐 것은요, 주택 가격 요건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역시도 실거주 요건이 2년 면제가 됐다. 자, 이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을 한번 또 보시면요. 이번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상생임대인 제도가 자체가 시작된 건요,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즉,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년이 연장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때 이 기간 내로 체결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겠다. 자, 만약에 이 발표 전에 상생계약을 맺었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 이 그 전에 상생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요, 이 기간 내로만 다시 5% 이내로 재계약을 한다라면은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의 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됐죠. 하지만 이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는 다주택자였지만 하지만 향후 1주택자에 대한 전환 계획이 있다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두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요,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 즉 5% 이내로 전세계약을 맺게 된다면은 해당 집을 팔 때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3주택자라고 한다면요, 임대를 준 두 채 중에서 첫 번째 집은 안 됩니다. 첫 번째 집은 상생임대주택 혜택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난 뒤에 1주택자가 된다면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 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15억이 초과하는 이런 초고가 아파트도 적용이 되나요? 자, 가능합니다. 기존 상생임 제도에서 기준시가 9억이었던 가격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10억 초과되는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질문은요. 기존의 등록임대 사업자는 적용이 가능한가요? 자, 일반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존적으로 이런 등록임대 사업자도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초반에는 처음 발표가 됐을 때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자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한 결과 새롭게 다시 발표한 내용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자들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걸로 바뀌었는데요. 그 대한 조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기간 내로 상생계약 5% 이내 임대료 증액을 계약을 체결한 이런 임대인에게는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가? 자,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고요,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맺었을 때에도 이런 상생 임대인 제도가 적용이 되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자, 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임대인과 임대 물건, 그러니까 집주인과 그 해당 주택, 임대하는 주택이 동일하다면은 임차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5% 이내로만 제한을 한다면은 혜택을 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직전 계약은 세제 혜택을 받을 임대인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임대를 한 유지한 계약만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같아야 하지만 임차인이 달라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과 임대인 물건만 동일하면은 임차인이 몇 번이 바뀌든 간에 똑같이 상생 임대인 제도의 적용을 혜택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전세를 끼고 매수한 주택의 경우에 적용 어떻게 되나요? 즉, 갭투자죠. 갭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먼저 기존 전세 끼고 바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서 전세계약 승계를 했을 때는요. 전세계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해당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뒤에 그 다음 재계약 때, 그때 5% 이내로 계약을 한다라면은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던 사람은 제가 아니고 바로 전 집주인이죠. 즉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임차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2년 전세 줬다가 한 2년 정도 공실로 놔뒀다가 다시 전세를 넣어놓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동안 직접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할 때도 같다. 자, 이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와는 다른 점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가 없죠. 임대만을 가능합니다. 의무요건, 의무임대기간이 충족될 때까지는 실거주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 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직접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점 한번 체크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다가구 주택도 혜택이 적용이 되는가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분 등기가 안 되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호실별로 판매를 하는 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통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이라면은 해당 주택의 모든 호실과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만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다. 자, 이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지금 현재 상생임대인 주택 자체가 기한이 2024년까지입니다.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마 연장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부터 2025년 정도에는 서울 수도권 시장의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입주 물량 자체가 증가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이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내로 꼭 이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적용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